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어딜 가나 마스크 착용이 필수죠.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쓰려니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표정과 입모양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아바타 수어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에파타 성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사에서 연수 중인 정석원 신학생이 보도합니다. 청각장애인 정종욱 알베르타 씨는 최근 막막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장애인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재난 문자의 경우 장애 유형별 안내가 충분치 않아 긴급 상황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입 모양을 볼 수 없다 보니 의사소통이 힘들어졌습니다. 도움을 줄 수어 통역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바타 수어를 개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평상시에도 시청각 장애인들은 그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한을 갖고 있는데요. 재난이나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때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런 정보를 전달받을 그 경로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아바타 수어라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바타 수어의 핵심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번역 엔진을 통해 긴급재난 문자 내용을 수어 스크립트로 바꿉니다. 번역된 정보는 아바타가 수어로 통역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아바타 수어 애니메이션을 통해 긴급재난 문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수어를 만난 청각장애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번역 애플리케이션처럼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수어 방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수어로 자동 번역하는 한국 수어 방송, 감정 표현과 음향을 통해 자막을 만드는 감정 표현 자막 방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신가요? 혹시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하물며 사람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에파타 성당의 건립이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개선한 것처럼 아바타 수어가 코로나19 시대 소외받는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에파타 성당에서 CPBC 정석원입니다.